D. 서택. 아, 이게 스택이 나오네. 리겜 각인데 이거. 얇아진다. 근데 내 명줄도 얇아진다. 이거 변화해야겠지. 뒤지기 싫으면 하위 뭐? 근데 19장 언더면 실패입니까? 홀로그램 들고 가자. 이하 이하 FTL 왜 또 나왔어? 병번개. 도약 하나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수비가 안 되니까. 아 근데 도약은 애들 좀 때리면 주지 않을까? 터보도 냉정함도 다 필요한 카드인데 일단 그러면 터보 들고 갈까? 홀로랑 터보랑 다 강화해놓자. 꽃샘 방전. 홀로그램 먼저 강화하는 게 낫겠지. 어, 편향. 육강령 딱대. 그냥 너무 빨리 떴다. 에헤이. 어 잡색.
메아리 전차 무지개. 이상한 것만 나왔네. 룬피? 얇은 데 갈 거면 나머지보다는 룬피가 낫지. 부적이 있으니까 물음표 좀. 상점에서 광기 먹을만 하겠네요. 혼돈. 혼돈 컴파일 이렇게 가도 순환 기초 쌓을 수 있을 텐데. 에프텔 두 장이 좀 많긴 하네. 에프텔 저거 다 잉여카드 될 텐데. 융합 없다. 컴드 없으면 안 될 텐데. 혼돈 컴파일 드라이브 이렇게. 그릇. 아이 진짜. 스위치닌자.com 해보셨나요? 온라인 결제 없어도 무료 다운되던데 디그그 킹팬도 찬양해. 닌자.com? 세커 홀로그램 눈보라. 응? 먹을 거 없지 이거. 교본 나오면 뭐 손해야 안 보겠지만. 먹어볼까? 게임 길어짐의 고소. 가방. 제거보단 가방이지. 마트료시카. 아, FTR 남겨놓을걸. 컨트롤 잘못했네. 그래도 잡았다. 알고리즘 들고 가야. 심지어 강화도 돼있네.
어서 오세요. 아이 미친. 아이 미친. 야. 아유 똥겜. 똥겜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알고리즘. 역장 파워카드 4장 안되지. 역장도 좋긴 할텐데. 하위모랑 역장이랑 가방 5한 파워카드 4장이나 세울 수 있을까? 덱 한 바퀴 돌려 그러네. 터보 강화해야 되나? 아니면 홀로그램을 강화해야 되나? 혼돈을 강화해야 되나? 혼돈... 와 이거 다 먹고 싶다. 다 줘요. 다 주워. 컴드 먹고 혼돈 강화자. 체력 21인게 좀 불안하긴 한데. 드로우 수준하고는. 증폭 들고 가면 어차피 쟤네가 가져가잖아. 하위모 안 뺏기려면은 먹는 게 낫는 거 나은 거 같아.
백수. 백수 뭐가 나올 줄 알고 그냥 얇게 가자. 그래서 터보 강화돼 있었어도 재미 좀 봤을 텐데. 창의적인 인공지능 무지개 인지 편향 다 필요 없나? 차라리 코어 서지 해주지. 에이, 후벼팍이 안 나오나? 핵박대리. 아이고, 탱구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박대리 넣고 저거 하자. 코어 서지, 아니 저거 뭐냐. 컴파일 드라이버 좀 빨리 돌리자. 심장 가려면 어차피 저기로 가야 되네. 디넘약. 디상필. 웬 유타가 또 나오냐? 뭐 쓸 수 있으니까 들고 가는 게 맞지. 킹선 갓 슬기. 지금은 킹선 갓 슬기 필요 없지. 눈알킥이 강화된 거면은 뭐 닐리가 주겠죠. 홀로그램 괜찮긴 할 텐데 있는 거 강화해서 쓰죠. 어서오세요. 재활용 안 나오나? 재활용 나와주면 좋을 텐데. 재생 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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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포
모르겠다. 눈 헬퀵이 플러스였으면 바로 챙겼을 것 같은데. 달팽이가 어디서 잡지? 달팽이가 안 나오게 기도를 하면 어떨까? 상점이 없는데 뭔 돌겠네. 유성 타격이나 뭐 이런 거 하나 더 있으면, 하나 더가 아니라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후파 갑자기 디스크에 판금이 나와. 조심. 알고리즘 둘 중에 하나만 빨리 나서도. 플라시보 디펙트는 감정이 있어서 디펙트잖아. 아, 이거 하나 있어야 되나? 배터리 지금 수비 올릴 거 하나도 없네. 근데 배터리가 있어도 수비는 안 될 건데. 해결책은 아니잖아. 아이 미친게.
버퍼특. 헬로 월드, 잘 나왔다. 타이밍 굳이네 진짜. 아, 혼돈 좀 다른 거 나오라고 씨. 아니 맨날 똑같은 거만 쳐 나오는 이유가 뭐야 대체? 컴파일 드라이버 좀 쓰자고. 아, 엿같은 불가침. 됐다, 이제 잡는다. 킹 슬칸 머니. 추락. 아, 나오는 꼬라지 봐라. 편향 줄까? 편향 줬다가 인공물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FTL도 있고 수비도 있고 하필 중요한 컴파일 드라이버가. 하긴 뭐 얇은 대액인데 추락하면 아이고. 얇은 덱이면 수락했을 때 위험한 것만 나오는 게 당연한 거긴 하지. 알고리즘 경험치 2배 이벤트. 방탄 방탄 저거 닐리라서 괜찮을 것 같은. 아 유타가 더 괜찮겠다. 방열 소년단 66골드만 주면 유물을 준다고? 한 유물 한 30, 20개만 20개만 더 줘요. 순무 창공 먹어야 되나? 창공 먹어야겠지? 굳이 이 덱이 기도 메타인 게 아니라
이펙트 캐릭터 자체가 기독하는 캐릭터 아닙니까? 캐릭터가 정상적으로 이길 수 있는 캐릭터인가? 달팽이 나오면 뒤지는 거지 뭐. 근데 카카 나와도 P17로 잡긴 힘들겠는데. 아, 그냥 달팽이 주워 명예로운 죽음하게. 역학을 안 먹어도 되겠지. 카카 힘 2 올리는 게 더 게임 힘들어질 것 같은데. 와, 룬피 평형. 이 적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재활용? 막을 방법이 없다. 재구성 진짜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되나?
강력한 재구성의 힘이 두렵다. 아, 미친 플라즈마가 졸라 나와. 미션 성공. 없으세요. 재구성. 아, 수비 강화하려니까 좀 그렇다. 뭘 지워야 되지? 지울 게 없나? 인집 편향도 쓸 수 있지. 수비 지우고 강모? 반복도 사는 게 나은가? 반복 강화 안 돼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닐리에서 나오겠지 뭐. 자기에서 강수업 능숙 나오면 밸류 많이 오르긴 하는데. 제가 꼬이긴 할 텐데. 개 아프네 진짜. 신성
하위모는 다음 턴에 쏘도 되겠지. 자기력 되게 좋아요. 룬피 자기력이라 지금 좀 불안하긴 한데 핸드 막을거가 기본적으로 되게 강한 카드. 회중시계 재활용. 아, 재활용이 강화되어 있으면은 고민 없이 집었을 텐데. 충전기 들고 갈까? 아, 고민된다. 이거 진짜 고민된다. 넘기는 게 낫겠다. 어차피 지금 수리검 하나라도 빨리 보는 게 중요하고. 인공물은 취약 막을 때 쓰는 걸로 하고. 요거는 이제 수리검 봐야 되니까 들고 있고. 편향을 그냥 몸풀기에 먹을지 편향에 먹을지. 강력한 재구성 몸풀기 편향으로 합시다. 이거 핸드 터질텐데 눈알 퀵이 써놓을까? 드루 봐야 상태 이상 턴다. 자기력에서 자기력 나왔어. 창의적인 인공지능 아니야 이거. 똥분열 핸드 개말린다. 핸드 안 말리게 유성 타격을 털자. 2팩 돌리면 핸드 다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하여간 지금도 쓰레기.
야 쓰레기, 작은 쓰레기. 대혼란. 이제 위험하다. 이거 알고리즘이라도, 아, 강몸 잡히는구나. 그러면은 막을 수 있네. 와우. 아퍼. 우승. 진짜 이상하게 이겼다. 사막 진입할 때 18장이었으니까 미션 성공 맞죠? 아이고, 수리검 안 나왔으면 뒤졌는데 수리검이 좋았고, 저거 자기력도 좋았다. 쌍고리즘도 기적 같았다. D넘감. 달팽이 안 나온 것도 좋았네. 운 좋아서 살았다, 진짜. 수리검 너무 좋고. 재구성이 드디어 업적을. 돈 어떻게 다 썼지? 이것도 신기하네. 1700골드 있었는데.